그래서 경고잖아, 경고. 빨리 막아라. 주당사를 뺏겨라. 주당용 걸 풀어라. 잘못하면 소율권 왠간 고친다. 라고 니한테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데, 니가 그렇게 겪어도, 그 다음 사고는 못 막아줘.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네 예감 빠르고, 직감 빠르고, 꿈 빠르고, 맞아요. 남자 복이 없다. 여기 가서 냄비를 걸고 살아도 네 맘대로 안 되고, 저기 가서 딴 남자를 살아서 자식을 놓고 산다 해도 안 편하다. 너는 여기저기 자식을 낳다 해도 네 인생이 없는 것 같다. 네가 정말 안 보러 다닌 건 아닌 것 같고, 너무 댕겨서 걱정이에요. 스스로가. 왜 그럴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그냥 얘기할 상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정신과 약도 먹었어요. 안 댕겨보려고. 근데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더 몸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안 먹고 나니까 또 댕겨요. 눈 뜨면 가고 싶고. 아들 사주에도 부모가 쉽게 둘이 되든 엄마가 둘이 되든 아버지가 둘이 되든 한분 일찍 가시든 해야 되는 사주야. 그 아들을 놓고는 내가 부부는 완전히 깨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런데 네가 살다 보니 네한테는 화개살이 있고 네가 선모신마처럼 막 이렇게 해도 남자들 눈에는 쉽게 말하면 꽃으로 보여. 남자로부터. 그렇다 보니 우연자 중에 그집 신명이 될까. 네가 제자다 보니 그집 신명에서는 나하고 인연이 되다 보니 또 자식을 점주해. 니는 산다 안 산다 생각도 없이 만나다 보면 자식이 생기면 살아야 돼. 네, 이 맞아요. 사람이 좋고 안 좋고 미래 뭐 생각할 계획도 없어. 근데 우연자중에 자식이 생기니까 발목이 또 잡혀. 니가 그렇게 해서 결혼을 두번다한것 같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너는 내가 그랬지. 니 인생이 없는 것 같다고. 니가 계획하고. 맞잖아. 네가 잘하는 게 뭔지, 네가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이미 피워보지도 못한 꽃인데 꺾여버린 거야. 왜냐? 네가 제자니까, 무당 사주니까. 그래서 네가 아들들 사주들이 다 세다 보니 알아달라고. 안시집도 너한테 침노하고, 한시집도 너한테 침노하고, 현재의 정시집도 너한테 계속 조상이든 신명이든 니를 끌고 다니는 거야. 하루는 안시가, 하루는 한시가, 하루는 정시가. 하루 어떤 날은 점을 한번 보고도 그게 성이 안 차. 또 보러 갈 일이 생기고, 또 맞아요. 보러 갈 일이 생기고. 니가 점투어를 한다 지금. 제자라 하면 어떤 때는 내가 뭘 이러고, 아니라 하면 기분 나쁘고, 맞아요. 무당하라 하면 내가 뭘할줄 알겠어, 신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흥 이러다가 너 제자 맞아요. 안 해야 돼, 너 제자 아니야 하면 참 지가 뭘볼줄 알아. 맞아요. 니가 딱 이러는 거야, 지금. 뭐 어쩌라고? 니가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판단은 내야 될거 아니야. 점만 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저쪽 조상 때문인지, 이쪽 때문인지, 누구한테 이렇게 시달리고 있고, 암시를 계속 받아서 니 머리, 뇌를 조종한단 말이야. 니가 현 생활은 다 해. 니 할 네. 일은 다 해놓고 해. 근데 니가 하루 비 오는 날은 아예 비워. 맞잖아. 그 전날 아예 다 해놓고. 손 놓을 때는 아예. 꼼짝도 하기 싫어. 그러면 무조건 점을 보러 가야 되겠다 생각밖에 안 줘, 그때는. 누가 그런지도 몰라. 네가 아들 사주 보면 엄마가 두세 명 돼야 된다. 네 말고도 엄마 자가 있어야 되고, 그럼 신랑이 걸치는 여자가 많아야 된다, 이 말이다. 그렇게 땜을 하라 했고, 그렇게 바람을 주며 대주를 통해서 니한테 속상하게 하고 애를 먹이면 알까 싶었는데, 니도 그때는 모르니까. 그래, 가라. 쉽게 얘기를 하면, 안 살면 그만이지. 우연자 중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또 여기를 또 만나다 보니까, 또 자식을 또 점주해, 이집 조상에서. 삼촌 할머니가. 니는 또 발목이 또 잡혀. 그만큼 니한테 바람을 넣고 흔드는데, 끄떡도 안 하다가 이제, 37부터 신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안시도 너 살리자. 한시는 아들 상경이 살리자. 정시는 이 대주하고 아들 살리자. 니한테 흔들어 제끼는 거야, 지금. 그럼 니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 어떤 게니 마음인지. 37살 때 진짜
죽을 마음을 한 10번도 넘게 했었어요. 그래, 내 그때부터 바람이 들었다. 그 대신에 이제 38살부터는 많이 풀렸어요. 안 좋았던 게. 그런데 제가 37살을 또 겪을까봐, 이제 9세에 겪을까봐 이런 데를 찾아다녔거든요. 다행히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원래 만나던 사람들을 지금 안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쁜 건 없는데. 왜 네가 조심하니까. 네. 당해보니까. 네 느낌이잖아. 네 촉이잖아. 그럴 것 같으면 또 구설 생기고 말썽 생기고. 네. 힘들까봐 잘해봐도 좋은 소리 못 드니까 그냥 코로나 핑계대고 가만히 네, 있자. 맞아요. 그랬대. 코로나 핑계대고 안 나가자. 네. 딱 좋은 시기니까. 근데 네 마음에 이제 변동이 계속 파동이 치는 거야. 이건 조상 가물이고 신가물 때문에 온 거지. 네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는 얘기다. 저는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우울증이다 뭐 조울증이다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갖고 타고나는 사주라는 게 있겠지. 그러면 너한테는 아까 그랬지. 네가 큰 나무야. 여자지만 남자 같은 사주야. 어딜 가나 네가 지켜야 되고 어딜 가나 네가 보호를 해야 되고 네가 아무리 기대고 싶고 하고 싶어도 네가 10개 중에 5개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겨. 그러면 이 생기운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까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먼저라는 거야. 전 보러 간다고 네 특별히 달라진 거 없다. 어디 가면 신받아라. 안 받아도 된다. 조상 천도해라. 네. 이거밖에 더 들어? 그러니까 그 똑같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냐. 자, 올해까지 지금 네가 39세야. 네. 9세야. 내년 되면 네가 뭔가를 하나 잃어. 아. 사람을 잃든지. 잃는다고요? 돈이 그만큼 깨질 수가 생기든 뭔가 사고가 나서 뭔가 물어줘야 되든 급하거든. 그게 지금 계속 들어와. 그래서 니를 흔드는 거야. 니를 미치게 해서라도 맞고 가자. 조상은 니한테 메시지를 주고 신명도 니한테 메시지를 주는데 지금 반쯤은 니 정신이 있고 니 고집이 있고 니 정신력이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중이지. 아까 그랬지. 이렇게 가면 너 내년 되면 뭐를 하나 잃는다 했지. 네 가족을 잃지 않으면 네 반쪽을 잃어. 정신을. 빙이 걸리고 싶으면 빙이 걸리고 싶냐? 어떤 병이 드는 게 원해서 되는 거 아니야. 좋은 건 원해서 노력해서 가지지만 나쁜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걸 알아라고 지금 계속 작년부터 바람을 주는데 재작년부터 바람을 너한테 7살부터 계속 넣는데 큰 변화가 없고 큰 일이 없으니까 우한이라 하지. 네.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네가 그냥 견디는 거야. 참는 거야. 네한테는 동자도 있어. 네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어. 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지만 동자가 계속 네한테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주고 벌써 군웅의 대감에서 영산에 걸린 조상들이 이렇게 있고 사자가 계속 들어. 사람 죽을 때 오지. 데려가는 게 사자지. 그게 그 집안에 계속 기운다. 왕래를 하고 기웃기웃하고. 그래야 어차피 대주가 일을 하면서 상문의 주당이라 그래. 네. 상갓집을 가고. 네. 이 주당살이 너 집에 너무 뻗쳤어. 3년 안쪽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정치집에 상문 주당살이 지금 너무 뻗쳐. 사자가 왕래를 해. 근데 이게 어디로 칠지를 몰라. 그걸 막으라고 니한테 계속 주는 거야. 그 원인을 얘기를 해줘도 아까 이제 네가 인정이 안 가면 네가 빛을 안는다. 왜? 네 소일고 약간 고쳐봐야 알겠지 뭐.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선생님, 아기가 2월 달에 차 사고를 크게 날 뻔한 거를 다행히 들다쳤거든요. 경사로에서 애가 굴러갔고. 저 그 블랙박스 영상 보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잖아. 너 집은 상문 주당에 사자가 든다. 그럼 여기서 잘못하면 애아빠 고모부 돌아가시고 다다음 날 애기가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경고잖아. 경고. 빨리 막아라. 주당사를 뺏겨라. 주당에 온 걸 풀어라. 잘못하면 소일고 왠간 고친다. 라고 니한테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데 니가 그렇게 겪어도 그 다음 사고는 못 막아줘.
눈에 보이면 보여주고 싶다 진짜. 어? 자, 두 개. 이거는 건강 오늘 얘기하고 네. 이거는 변화가 든다는 얘기다. 일신에 변화가 든다. 네. 죽고 사는 거는 인명은 재천이지만 잘못하면 사고 나서 병원에 신세를 몇 년 지듯 한다 했지. 그만큼 돈도 나가. 명이 간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만. 그거. 자, 이건 돈이야. 네. 어, 돈이 나가든 명이 나가든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빨리 막으라고. 너를 이렇게 어? 1년 가까이를 점집을 전전긍긍하게 만든다. 네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을 열고 뭐를 하며 방법을 신도 도와주고 조상도 도와주겠지만 네가 그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너도 사랑받고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뭔가 우환도 막아야 신랑한테 사랑받고 자식한테 효도 받고 살겠지. 그런 방법을 차례차례 일러줄 테니까 집에 가서 고민 좀 해. 자, 이번 사례자는 1년 전부터 점집을 무수히 많이 찾아다니고 있는 케이스인데 이유는 벌써 상문 주당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안에 상도 많이 나게 되고 근데 이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조상이나 신명에서는 빨리 맞고 가라.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하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사례자가 그걸 못 깨우치고 그렇게 점을 봐도 그런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는 벌써 아이가 사고도 났었고 귀신도 본다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조금 다급한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상문 주당 사례 들으면서 사람이 나갈 일이나 크게 다칠 일 이게 지금 곧 닥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급하게 막아줘야 될 것 같고 사자가 자꾸 왕래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대로 나 지금 사는 거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보신 것처럼 왜 유명하신지 알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맞는 말씀만 해주셔갖고 저 어디 점집 가면 맞아요 맞아요 소리 많이 안 하거든요. 계속 맞아요 소리만 한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저 간 데는 다 유명하신 분만 갔어요. 다 유튜브에 나오죠? 네. 한 분, 두 분 빼놓고는 돈만 날렸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올걸 그랬어요.